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만금 잼버리가 파행을 겪으면서 이 새만금과 관련해서 이 전북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이 전북도를 비롯해서 이 새만금 잼버리를 유치했던 또 이 행사를 집행했던 기관에 대한 감사가 본격화되고 있고, 자, 그런데 이 전북도를 비롯해서 이 전라도 지역에는 그쪽만의 리그, 그 카르텔이 있어서 전라도 지역끼리 사람들끼리 도와주고 밀어주고 그래서 나중에 외부 사람들의 간섭이나 견제 이런 걸 막았기 때문에 더 큰 이런 행사의 파행이 왔다 하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극히 폐쇄된 지역이 바로 전라도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전라도 새만금 잼버리가 펼쳐졌던 전주 또는 전북 일대에 현수막 40여 개가 집중적으로 투하됐습니다. 자, 여기 주로 민주당은 안 찍겠다. 한미동맹, 주한미군 덕분에 대통령까지 간첩이었더라도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았다 하는 이 나라의 정체성을 알리고 그리고 자유대한민국의 체제를 알리는 그런 내용들이 현수막입니다. 자, 자유대한민국의 탄생은 축복이었다. 만약에 공산통일이 되었다면 오늘의 광복절이 있었을까 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자, 문재인과 종북과 이 진보의 가정스러움을 아십니까? 공산적과 통일을 민족 통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 지역 사람들이 다시 깨어나고 자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현수막이 40여 곳에 붙었습니다. 자, 이 고영주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자유민주당에서 붙인 현수막들입니다. 자, 이 현수막들은 자유대한애국수호단 그리고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연합 전북도회가 협찬을 해서 자유민주당이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당이 붙이는 현수막을 떼면은 관련 법에 따라서 처벌받기 때문에 그래서 애국시민단체들이 자유민주당에 이 현수막 후원을 하고 자유민주당은 현수막을 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국 곳곳에 이런 현수막 주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른 제목을 붙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 전북 이 전주 일대에 전북 일대에 40여 개의 이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전주 한옥마을 그리고 국립무형유산원 더불어민주당의 전북도당 앞에 전주역과 CF버스 터미널 전주 롯데백화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전주법원 사거리에도 그리고 전북경찰청 앞에도 그리고 전북조청과 전주시청과 전북대학교 초중고앞 등 이 모두 40여 곳 주민 밀집 아파트 상가에도 이 붙였습니다. 자, 이 현수막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전주 한옥마을 앞에 라한 호텔 앞에도 자, 김원영 양이원영 김원경이죠. 김원경 양이원영이 노인 투표 표마원은 자, 무시당한 노인들 서글프다. 민주당 안 찍겠다. 민주당 안 찍겠다. 자, 김원경과 양이원영의 무시당한 노인들이 안 찍겠다는 겁니다. 자, 국립 유형유사원 뭐 전주 CF버스 터미널 앞 건널목에도 자, 이게 들어 있습니다. 무시당한 노인들은 서글프다. 민주당은 앞으로 안 찍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안 찍겠다. 전주 시내 이런 곳곳에 이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도 대통령까지 간섭이었어도 나라가 공산화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바로 한미동맹 주한미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간섭이었어도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았다. 바로 문을 지칭하는 걸로 보입니다. 문을 지칭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영주 변호사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말했다가 나중에 기소돼가지고 재판받았지만 최종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체제를 뒤엎으려고 하는 세력들 곳곳에 있었지만 그러나 불가능했던 게 바로 한미동맹 주한미군이 있어서 가능했다. 자, 너무나 자명하고 평범한 사실이지만 자, 이거를 전북도에 있는 많은 도민들에게 알리고 다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새만금 잼버리를 통해서 전북도가 아니 호남이 갖고 있는 그들만의 카르텔이 얼마나 견고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이번에 새만금 잼버리가 파행을 겪은 이유도 그러니까 이 새만금 잼버리를 이용해가지고 그 지역 개발을 위해서 SOC 유치를 위해서 그래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따내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하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뭐 이미 보도해드린 것처럼 재래식 화장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외국의 잼버리 대원들이 보고, 자, 이걸 보고, 야, 여기가 아프리카인가? 자,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니까. 자, 그래서
거기에 1,17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11조가 전북 일원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파행이 겪었을까? 자, 그러니까 아직도 이 전북을 포함해서 전라도 지역은 그들만을 리고, 자, 그들은 굉장히 폐쇄적이다. 외부의 견제 간섭도 배제하고 오로지 중앙정부의 손을 벌려가지고 이렇게 지원받으려고 하는 것 아닐까? 5.18이 그렇고, 자,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파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주 법원 앞 사거리에도 이런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한미동맹 때문이었다. 대통령까지 간첩이었어도 이렇게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았던 것은 한미동맹 때문이다. 자, 이 전북 도청 앞에는 이런 게 붙어 있습니다. 자, 자유 대한민국의 탄생은 축복이었다. 만약에 공산 통일이 되었다면 오늘의 광복절이 있었을까? 자, 15일날 광복절을 지나면서 전북 도청 앞에 이런 현수막을 붙이는 겁니다. 자, 전주시청 앞에도 자유 대한민국의 탄생은 축복이다. 자, 자유 대한민국의 탄생은 축복이었다. 공산 통일이 되었다면 오늘의 광복절이 있었을까? 전주시청 앞에 자,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하며 도청 앞에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하며 그 도지사, 시장들이 왔다 갔다 하며 이 내용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자, 문재인 종북과 진보의 가정스러움을 아십니까? 공산적과 통일을 민족 통일로 보기 때문이다. 자, 공산적과 통일, 공산화되는 건데 이걸 공산화를 하지 않고 민족 통일, 우리끼리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마치 낭만적으로 우리끼리 통일을 하는데 주한미군도 없애고 일본도 없애고 그래서 우리끼리 외세에 간섭받지 않고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다 죽을 수가 있다는 걸 우리는 경험한 게 바로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걸 캄보디아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인권 침해당하고 하는 사례들을 무수히 봐왔다는 겁니다. 자, 전주 완산 경찰서 앞에도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권 진보의 가정스러움을 아십니까? 자, 공산적과 통일을 민족 통일로 보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전북 경찰청 앞에도 붙어 있습니다. 경찰청. 그러니까 전북에 지금 전주 곳곳에 기관마다 이렇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지나가면서 경찰 공무원들, 뭐 일반 공무원들, 시민들 운전기사들 다 보고 새로운 각성을 하라 이렇게 보입니다. 전북대 구 정문 앞에도 전북대 대학생들을 보고 깨어나라. 자, 과거에 그렇게 시위 데모를 했던 사람들 체제가 넘어지는 이 상황에서 왜 침묵을 하고 있나?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 청년들 깨어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전북교육청 앞에도 붙어 있습니다. 전북교육청 앞에도 자유 대한민국의 탄생은 축복이었다. 만약에 공산 통일이 되었다면 오늘의 광복절이 있었을까? 자, 오늘 광복절뿐만 아니라 이런 대한민국 편리하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나라가 있었을까? 자, 지금도 김정은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과 똑같은 체제가 아닐까? 전주대학교 정문 앞에도 붙었습니다. 대학생들도 보고 깨어나고, 자, 그래서 각성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들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현수막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 곳곳에 이 맞는 주제를 통해서 경문을 붙이고 있는 자유, 여기 민주당, 고영주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자유민주당, 이번에는 새만금 잼버리가 열렸던 이 전주 일원에 전북에서 이렇게 전북 도민들을 각성을 촉구하는 현수막 투어가 있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